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세법 과목이 가장 어려웠어요. 1차는 민법이 제일 쉬웠고요. 2차는 중개사법이 제일 쉬웠습니다. 파이널 특강 과정이 가장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재갱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론 과정까지는 예습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그 이후 과정에는 예습은 동일하게 1시간 반, 복습은 8시간 정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중개사법 과목이 가장 고득점으로 나왔는데요. 합격 비법이라면은 복습하면서 나만의 언어로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기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완벽주의자 성격이 좀 있는 분들께서는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동기 교수님께서 공부에는 완벽이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며 정말 내가 자신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 외에는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 특강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불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파이널 특강은 마지막 총정리와 합격 점수 마무리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료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자료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나오고 마지막에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습 매니저님께서 수강생 분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이 깔끔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격만을 위해서 커리큘럼이 정말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나는 합격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정말 굳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을 젊은 분들께서 많이 도전하시는데요. 우선 커리큘럼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짜여져 있기 때문에 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수강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께 대구 에듀일 학원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떤 공부라도 절대 완벽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절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게 아니라면 절대로 결석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 출석률이 곧 합격입니다. 시험 치고 나오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에듀일은 합격이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일 합격 패스!